만들어줄 수 있어. 당신이 걷어찬 작은 돌멩이의 움직임. 이봐 거기, 강화 한번 하고 가지. 관리가 필요하신가요?
건지 말아줘요. 어서 오십시오. 지금 루인포트리스의 상황은 집은 멀쩡하지만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화장실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어떻게든 전력을 확보해야 리얼 소울워크를 모아둔 수색이 가능하겠지? 루인포트리스의 전력은 버스터코어라 불리는 동력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터코어는 셋의 슬레이브 코어에서 발생되는 전력을 통과라인 모아가지. 먼저 버스터코어를 가동시키기 위해선 슬레이브 코어들로부터 가동시켜야 한다는 말씀이죠? 맞았어. 일단은 한식 처리하자. 그러니 먼저 이곳에 있는 슬레이브 코어부터 가동시키도록. 아예 그 정도만 돼도 문을 열고 닫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겠지. 이왕 모두 확보해놓는 게 좋으니까 좀 서둘러주세요. 따뜻한 물이 안 나와서 샤워도 못하고 있다니. 그저 단순히 몸을 씻는 게 아니라 일종의 여가 활동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고 말고. 잘 모르겠군요. 같이 하면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죠. 잘 들어라, 아벨. 저런 어른이 되면 안 된단다. 이리 주세요.
없을 것 같아. 역시 보통 물건이 아니었어. 레드 컴 플레이브 코어 가동 확인. 루인 포트리스에 전력이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굉장하네요. 이렇게 단번에. 만지지 말아줘요. 어서 오십시오.
전반적으로 잘 지내는 편이긴 한데 술만 먹으면 난리도 아니야. 취할 때마다 하는 소리가 멋져라. 아줌마는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은퇴해서 행복하게 살아. 나는 이거 세주린 박사님 나름대로 신경 써주신 것 같은데요? 알아. 그래서 더 건방지다고 느끼는 거야. 우리 같이 클라우드림의 과학 발전에 기여하자 같은 말이 듣고 싶다고. 난 나 같은 건 없어도 된다는 거야 뭐야.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것도 알아. 아, 생각하니까 또 열받네. 이번 일이 끝나면 술이나 사들고 만나러 가야겠어.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다른 슬레이브 코어들이 버스터 코어로의 전력 공급을 방해하고 있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기타 슬레이브 코어들을 파괴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전력의 3분의 2 이상이 날아가는 셈이지만 어쩔 수 없네. 조금이라도 확보하는 것에 만족해야 하나. 네, 지금은 한시가 급하니까요. 이런 기회는 하나기운이 아닌데 밀지에 가까울 정도로 초월적인 동력원 구멍을 풀 수 있는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는데 말이야. 밀지에 가깝다고요? 버스터 코어로 불리는 이 동물과 제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려도 정직해 낼 수 없어. 파장의 형태 자체도 기존의 에너지들과는 확연히 달라. 말 그대로 달라.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와 말 그대로 별개의 것이라는 거야. 에너지를 정리할 수 있을 정도의 의미. 그 규모의 시설 정도는 가뿐하게 키울 수 있는 압도적인 에너지. 그리고 해석이 불가능한 가지라. 어쩌면 LXT일지도 모르는 거야. LXT? 아, 오퍼레이터 수업 때 들은 적이 있어요. 아득한 과거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과학기술을 압도하는 것들의 총칭이었죠? 로스트 엑스트라 테크니지. 어디에서 왔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무것도 없었고, 말 그대로 미지의 기술. 그것이 버스터 코어의 정체일지도 몰라. 아마 확실할 겁니다. 어떻게 장담하죠? 제가 예전에 LXT 조사부대 일원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아만다 양은 에너지 관련의 이능력자죠. 그렇다는 건 설마... 조합 기조를 모아놓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아닌 모양입니다. LXT와 에너지 관련의 몸담았다. 몸담고 있는 사람들로만 모아놨습니다. 이곳에 많은 걸 알고 있는 높으신데 우리를 이곳으로 모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누군지는 뭐 알 길이 없습니다만 마치 인사대역권자의 이름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뭐 파보려면 파볼 수도 있었습니다만 실업장 되고 싶진 않거든요. 뭔가 무섭네요, 이거. 그러니 문제가 생기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봅시다. 적극 동의해드리죠.
이번에야말로 진짜 샤워를. 아메군, 이번에야말로 진짜. 아이고.
나타샤의 힘이 어디까지 다다를 수 있는 것인가. 내가 보고 싶은 것은 오직 그것 하나뿐.
뭐든 만들어줄 수 있어. 만들어줄 수 있어.
나서십시오.